동양화 노리는 때도 그렇고 왜? 앞으로 나만 손해니까 여기서 알뚜 알뚜래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들게 만들죠. 양반 다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여러분은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자세로 앉으시나요? 무릎을 꿇고 앉으시나요? 쪼그려 앉으시나요? 앉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양반다리 자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. 양반다리는 자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인데 우리나라처럼 구둘리 일상화된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생활 속에 녹아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뭐 물론 나름 편한 자세이기도 하죠. 양반다리는 구두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 문화에서 유독 발달해져 있습니다.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아래 바닥이 뚫려있는 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양반다리를 많이 안 하게 되죠.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먹을 때, 물론 동양화 놀이를 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좌식을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생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문화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, 즉 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지만 이 양반다리, 우리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자세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양반다리로 앉는 것에 대해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양반다리가 편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큰 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? 아프면 나만 손해니까.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리고 젊었던 시절에는 유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누구나 한 번씩 배울 법한 태권도에서는 양반다리와 다리찢기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다음날 정도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지금 나이엔 어떠신가요? 예전같이 체력을 몸소 느낄 수 없듯이 양반다리를 할 때는 어린 시절과 다르게 고관절과 무릎, 나중에 허리에까지 큰 무리를 주게 되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만들죠. 고관절과 무릎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양반다리를 하면 허리와 골반의 굴곡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서 있을 때보다 척추와 관절에 주는 압력이 높아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이러한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도 매우 안 좋다고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고관절이 밖으로 회전하면서 대퇴골 쪽에 부하가 걸리게 되므로 대퇴골두 또 비구에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. 90도 이상 접히고 130도 이상 접히게 되면 평소보다 큰 압력을 주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결국 관절 연골이 찢어질 수 있게 되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고관절, 무릎,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 압력을 주는 양반다리를 자주 하게 된다면 근육의 불균형을 불러올릴 수 있어서 오다리 등의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관절의 손상으로 인한 고관절 진환과 퇴행성 관절염, 골반의 허리가 틀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디스크와 협착증 등 다양한 척추 관절 질환의 원인 혹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양반다리가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 꽤 되십니다.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중에 고관절, 무릎, 척추의 통증을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아프면 고생이니까요.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모든 분의 관절 건강을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. 여기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. 네. 단 고관절 부위나 허리, 골반 쪽의 근육이 많이 스트레칭이 부족하여 근막통증 증후군 등을 유발하시는 분들에게는 양반 다리 자세에서 하는 일시적인 스트레칭은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반 다리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.